아 여보 데려다줘서 고마워. 아니야 아픈데 당연하지. 회사 가는 길인데 뭘. 아 여보 어린이 보호구역에 나 천천히 가 천천히. 천천히 가야지. 거기! 어휴! 놀래라! 얘야 괜찮니? 아이 아깝네 아저씨. 아이 운 좋은 줄 아시오. 아이 뭐라는 거야? 아무래도 민식이법 놀이 하나 본데? 민식이법 놀이? 아니 그게 뭔데? 어른들이 학교 근처 교통사고가 안 나도록 만든 법인데 그걸 이용해서 초등학생들이 장난을 치거나 일부러 다쳐서 사대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거 뉴스에도 본 적 있어. 그것 때문에 요즘 난리라더니. 아휴 얘 눈은 그걸 보다니. 아이, 조심히 가야겠네. 댕구야 놀자 소꿉놀이 하자. 소꿉놀이는 이제 진료. 아니, 나도 그렇긴 한데 소꿉놀이보다 재밌는 놀이가 없잖아. 그렇긴 한데 아니면 나랑 시체놀이. 너 어떻게 하는 건데?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만이야? 야 그 재밌냐? 어? 죽을래? 미안. 그나저나 너 아까 뭐 보고 있었어? 며칠 전부터 저 초등학생 형들이 유치원 앞에서 맨날 있길래 뭐 하나 해서. 어? 아저씨 운전 줄 아세요? 민식이법 벌금은 500만원에서 3천만원인데 제가 싸게 해드린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 그래 자 여기 50만원 절대 신고하면 안 된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세요. 아야 이게 다 얼마야? 그러니까 진짜 개꿀. 학교 땡땡이 치고 이렇게 돈 벌면 금방 부자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이쪽 장소가 짱이라니까. 옆에는 초등학교 앞에는 유치원이라서 이쪽 구역이 전부 다 스쿨존이잖아. 아 이게 얼마야 일단은 내가 챙겨야겠다. 반띵 따자. 잘은 모르겠지만 불량 청소년 그런 건가 봐. 학교도 아이 그러게. 뭐하는 오빠들이지? 아쉬 좀 사고 올게. 폭구장나 있다가 하자. 야 언니는 방법을 좀 바꿔가지고 한번 이렇게 누워있어보자. 자 아저씨 아줌마들 한 명만 걸려봐라. 이번엔 100만원을 들어버릴거요. 저기 오빠들 여기 누워있으면 위험해요. 아 뭐야 요딩은. 어? 오빠들 지금 민식이법 놀이하고 있으니까. 아 저리가. 민식이법 놀이? 그거 소꿉놀이보다 재밌어요? 소꿉놀이보단 천배는 재밌지. 근데 너같은 요딩들은 못하니까 가라가 가라가. 네? 저도 그 무슨 놀인진 모르겠는데 저도 껴주시면 안 돼요? 야 안 된다고 이 꼬맹아. 만식아 내 차가 왜 이렇게 없지? 야 재미가 없다. 내가 차가 오나 안 오나 내가 망볼게. 내가 차 온다고 하면 여기 후딱 와서 누워 알았지? 오케이 그거 굿 아이디어. 야 숨자 뭐 하는 거지? 야 지금 민식이 놀이 해야 되니까 차끌에서 비켜. 네. 야 만식 차 온다 준비해. 오케이. 저기요 오면 안 돼요. 앞에 사람이 있어요. 어머 고맙다 꼬마야. 야 너 왜 거기 누워있어. 칠 뻔했잖니. 어떡해 한 건 했어? 채민아 너 학교 안 가고 여기서 뭐해. 너
앞에 땡땡이 쳤지?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게 뭐가 아니야, 일로 와. 너 오늘 진짜 엄청 혼날 줄 알아. 잘 타. 진짜 요즘 애들은 진짜 뭐야. 너 이제 학교 안 가면 외출 금지야, 알겠어? 아, 그건 안 돼요. 안 되게 뭐가 안 돼. 외출 금지. 엄마. 아, 진짜 개짱나네. 야, 유딩. 너 때문에 민식이 놀이 망했잖아. 하지만 위험했다고요. 너 때문에 같이 민식이 놀이할 친구도 사라지고 손도 못 벌게 됐잖아. 책임져. 50만 원 내놔. 50만 원이요? 뭐? 아니, 제가 50만 원이 어딨어요? 진짜 개짜증나네. 저것도 합의금 없이 좀 받은 거였는데. 죄송하면 돼. 야, 오늘 유치원 끝나고 오후 6시까지 이쪽으로 와. 오후 6시는 너무 늦는데요. 그러면 뭐 50만 원 내놓든지. 네가 우리 사업을 망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 너는 엄마한테 다 이르기 전에 와라. 오후 6시까지 올게요. 안 오면 큰일 나. 뭐냐? 저기, 오빠,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아, 민식이 법이라고 어른들 꼼짝 못하는 법이 있거든. 내가 차에 살짝 치여서 합의금 받게 도와주면 되는 거야. 그러다 다치면 어떡해요? 아, 안 다쳐. 어차피 어른들 키즈존이나 천천히 가니까 살짝 치여도 안 아파. 헐.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너는 저기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만 해주면 됨. 오면 나한테 말해. 그럼 내가 이 자전거 타고 뛰어들 테니까. 알겠어? 네. 차 온다! 오빠, 차 와요! 좋았어. 내 일품 연기를 보여주지. 열결결. 아저씨, 어디가? 도망쳤네. 오빠, 괜찮아요? 괜찮아. 아우, 다리. 아우, 열나 아픈데. 아우, 안 되겠다. 난 부상 상태니까 네가 해야겠다. 아, 제가요? 하지마. 아이, 안 죽어. 하기 싫으면 50만 원 내놓든가. 할게요. 아, 다리 아파. 야, 내가 차 오나 망볼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 알겠지? 네. 아, 다리 아파. 아, 무서운데. 아. 와우, 대박. 저건 음주운전이 분명해. 음주운전이면 합의금이 52뭐야 1,000만 원도 넘게 가능하겠는데. 이건 초대박이야. 야야야야야야, 저기 음주운전 차 오니까 빨리 뛰어들어. 아유, 무서워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용기를 줄게. 가라, 희망의 반짝이. 유딩, 유딩, 죽었나? 난 무너뜨려! 고마야, 괜찮네? 마야! 우리 딸 괜찮아? 운 좋게 다리가 부러진 것 외에는 모두가 건강합니다. 아,
다행이다. 대체 무슨 일이야? 죄송해요. 그 오빠가 민식이법 장난을 치자고 하는 거예요. 아, 저는 하기 싫었는데 돈 안 주면 엄마 아빠한테 이런다고 해서 그렇게 나쁜 놀이인지 몰랐어요. 아, 우리 마리는 잘못 없어. 그래, 엄마가 이미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나쁜 사람들 다 잡혀갈 거야. 네, 죄송해요. 정말 다음부턴 그런 장난 안 칠게요. CCTV 다 확인했고 꼬마는 어린아이를 밀었더구나. 그리고 아저씨는 음주운전이고요. 나 술 안 먹어요. 안 먹었다니까. 나 족밥이란 말이야. 내보내달라고. 야, 냄새는 아저씨나 있기 싫다고. 내보내줘. 이 일은 법적으로 해결할 겁니다. 어차피 나 촉법 소년이라 법적 처벌 안 받아. 나 술 안 먹었다니까. 촉법 소년도 살인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리얼? 내 인생 큰일 났네. 어떡함. 그렇게 저를 밀쳤던 그 초등학생 오빠와 음주운전을 했던 아저씨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그 후 이 소식이 우리 동네에 퍼져 음주운전과 민식이 놀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꺼내주세요. 민둥맨드님, 별장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공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 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브 로카TV님, 타원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버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보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추리TV님, 럭키루시님, 박재현님, 쟁드님, 한규성님, 고은최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도우서, 강남의 찐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민씨님, 하이티비님, 메태원님, 강화부도나님, 흑기수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 이지우님.